아니, 독도 새우가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. 한국 방문했을 때 맞아요. 청와대 귀빈 만찬 메뉴에 독도 새우가 나왔대요. 그 덕분에 독도 새우가 많이 알려졌죠. 독도 새우가 뭔지 몰랐는데 맞아요. 자연스럽게 독도 새우도 알려지고 그렇죠. 독도도 알려지고 독도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아. 뭐 재료에 대한 다른 설명을 뭐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독도 자체가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명칭 그렇죠. 지명인데다가 그게 일본에 또 방송이 됐대요. 아. 그거를 근데 다케시마라고 그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그 명칭 그냥 그대로 독도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면서 이게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뉴를. 껍질 안 까주는 거 사이즈가 아예 다르네. 서울에서 먹는 거. 와, 야 너무 큰데? 아니 이렇게 커요? 그지. 아우 이거 작아요. 이거 뭐야? 삶은 거? 삶은 거야? 야. 어떻게? 어떻게 먹어요? 독도 새우 세 가지 종류 있고요. 얘 이름 뭐예요? 네, 얘는 꽃새우고. 야 꽃새우. 과자. 아 깡. 깡. 어 이래니까. 저희 얘는 모든. 아. 아 얘구나. 어쩐지 많이 봤다 했어. 맞아. 꽃새우. 이 점이 복숭아 꽃 같다. 와 복숭아 꽃. 와 저기 이 청와대 올라가. 이게 내장이에요. 아, 그럼 이게 이게 알이에요. 알이 알이구나. 이게 청와대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알 나중에 청와대 새우. 얘는 닭새우처럼 생겼다고. 닭새우. 네. 새우. 새우. 세 가지. 그래서 아 새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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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로 잘라 어 움직이는 거 봐. 어 한번 잘라 보시면. 아 제가요? 종류. 네. 저 니가 오늘도 많이 와봤어요. 하나 더 네. 살아 있어요. 참수요. 조심하세요. 참수라니요. 그건 밥이에요? 너 일단 튀겨줘. 튀겨줘. 대가리 튀겨줘. 아 별미예요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. 와. 와 얇아. 이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? 네 드시고. 아 이거는 예쁘다. 진짜 처음 보는 색깔이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먼저 한 입 하시죠. 예. 이건 본인 드신 개수 좀 이거는 알아서 체크를 해주세요. 이거는 빈정상 빈정상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맘상해. 네. 종이하고 펜 좀. 아 뭐 종이? 문의 정자로 저희가 하시죠. 네. 잘 먹겠습니다. 뭐 합니까? 저도 도화부터 한번. 네. 어 이게 도화. 어, 이게 도화예요. 이게 도화. 도화. 이게 꽃. 아까 먹은 거 이게 꽃이야. 맞아? 달아요? 와. 달아요. 달아요? 안 찍어도 돼. 와. 달아요. 달아요? 약간 진짜 날건 먹는 느낌 나지 않아? 응. 응. 바로 잡아서. 와. 안 찍어도 돼. 와. 이걸 누가 초장에 찍어 먹어요? 와 진짜 아니 속이 꽉 찼다. 아 달다 달아. 어, 언제 다 없어졌냐 이거? 어머나 누구야? 어, 눈 깜짝할 사이에 한 8만 5천 먹었네. 꽃 한 마리 꽃 갑시다. 꽃 한 마리. 야 금방 끝나겠다 야 밥 먹으면. 꽃이 더 달다. 그치? 아, 어떻게 달지? 와. 확실히 맛이 다르다. 아우 저 무조건 맛있어. 머리 이렇게 오우 찢어 먹어야 돼. 응 많이 나요. 오우 미쳤어 이거. 미쳤네. 보자. 다 드셔도 되는데. 네. 야 깨끗인데? 와 이거 뭐지? 아 헬멧을 빼고? 미쳤어. 아 오늘 이제 역대급 인정이야. 이거 역대급이지 이게.
아니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네. 진짜가 나타나. 비교가 안 돼, 비교가. 아 진짜 비교가 안 돼. 여기가 맛있어요? 그럼요. 블라디에서 이거 사놔야 돼.